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비바이 바닐라에서 출시된 비건 브러쉬 7종을 소개하는 짧은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비바이 바닐라 브러쉬를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완성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컨투어 브러쉬예요. 커팅만 보고도 바로 마음에 쏙 들었던 제품인데, 층이 많이 쳐져 있는 커팅으로 가볍고 공기층이 많은 느낌이에요. 뭉침 없이 가볍게 발려서 완전 뽀송하게 파우더를 올리기보다는 유분기만 잡는 느낌으로, 특히 가루 타입 파우더를 아주 살짝 얹을 때 사용하기 좋아요. 발색이 흐리게 되어서 초보자에게 턱시딩이나 블러셔 브러쉬로도 추천해요. 두 번째는 블렌딩 브러쉬예요. 콧대 음영을 넣거나 베이스 섀도우를 올리거나 블렌딩을 할 때 쓰기 좋은 브러쉬로, 살짝 둥글게 퍼지는 커팅에 두께가 조금 납작한 편이에요. 특히 콧대 음영을 넣기에 사이즈가 딱 맞아서 되게 자연스러운 그림자 영역을 잡기 쉽더라고요. 이번에 출시된 비바이 바닐라 브러쉬는 전부 다 모질이 굉장히 부드러워서 뭉침 없이 고르게 발색돼요. 블렌딩 브러쉬는 넓은 영역에 베이스 섀도우를 깔기에도 좋았는데, 발색이 부드럽게 되고 경계가 지지 않아서 대충 바르기에도 되게 좋았어요. 세 번째는 스머지 브러쉬예요. 살짝 통통하게 납작하고 무가 빽빽하고 짧으며 커팅이 둥글어서 아이라인 블렌딩이나 깊은 음영을 넣을 때 사용하기 좋아요. 발색이 꽤 진하게 되는 편이라서 아주 진한 컬러를 사용할 때에는 양조절이 조금 필요해요. 저는 스머지 브러쉬를 사용해서 아이라인 대신에 깊고 진한 음영을 넣었는데, 깔끔한 라인을 빼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깊은 음영을 넣을 때 사용하기에는 진짜 좋더라고요. 네 번째는 듀얼 스펀지 팁이에요. 말랑한 루비스의 재질의 큰 스펀지와 작은 스펀지가 양쪽으로 달려있는 팁인데 엄청 부드러워요. 이런 스펀지 팁은 섀도우를 진하게 올릴 때도 좋지만, 무엇보다 가루날림이 있는 글리터나 펄 섀도우를 깔끔하게 올리기에도 최고예요. 큰 글리터도 팁을 사용하면 원하는 부위에만 딱 올릴 수 있고, 애교살에 쉬머한 펄 섀도우를 올리기에도 좋아요. 다섯 번째는 블러셔 브러쉬예요. 블렌딩 브러쉬를 좀더 넓고 크게 만들어 놓은 듯한 모양으로 무가 꽤 빽빽한 편이에요. 블러셔 브러쉬치고는 사이즈가 좀 작고 납작한데, 그래서 딱 원하는 영역에만 블러셔를 올리기 좋아요. 이번 비바이 바닐라 브러쉬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뭉침 없이 부드럽게 발색돼서 약간 수채화 느낌을 낼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핑거팁 브러쉬입니다. 저는 핑거팁 브러쉬를 진짜 좋아해요. 손톱과 비슷한 모양으로 모가 빽빽하고 돔처럼 생겨서 다용도로 쓸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립 블렌딩을 하는 데 사용했는데, 다크서클처럼 넓은 부위에 컨실러를 올리거나 눈두덩이 글리터로 콕 찍을 때 사용하기에도 좋아요. 하나 있으면 진짜 여기저기 쓰기 좋아서 오늘 보여드리는 7가지 브러쉬 중에서 가장 추천해요. 마지막은 하이라이터 브러쉬예요. 적당히 둥근 커팅에 층이 꽤 많이 나 있어서 하이라이터를 얇게 올릴 때 사용하기 좋아요. 하이라이터 브러쉬 치고는 사이즈가 좀큰 편이라서 광대뼈랑 콧대에 사용하기에 좋은데, 눈썹뼈나 입술산처럼 작은 부분에는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하이라이터뿐만 아니라 코쉐딩 브러쉬로 활용하기에도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오늘은 비바이 바닐라 비건 브러쉬 7가지를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완성했어요. 이번 비바이 바닐라 브러쉬는 동물 유래 성분과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비건 인증 브러쉬라 더 마음에 들어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더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